이게 뭐니? 이러냐? 사람인 줄 알았어요. 이봐요,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신고 의식이 부족한 건가요? 경찰이 무능한 건가요? 왜요,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내 번호를 받은 사람이 전화도 없고 DM이란 것도 씹어버리면 굉장히 신기하단 말이죠. 그래서 말인데 어때요? 난 서아리 씨가 꽤 흥미로워요. 서아리 씨도 나한테 흥미가 느껴질 때까지 나랑 한두 번, 괜찮으면 몇 번도 만나볼까?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? 처음부터 거절할 생각이었어요. 진짜로 호기심이었어요. 재벌 집은 어떤가 하는. 자꾸 궁금하더라고요. 파리 씨가 어떤 사람인지, 오늘은 뭘 했는지, 내일은 뭘 할지. 나 역시 사양하죠. 내 취향은 화실은 아주 질색이라. 난 없어요.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. 지금 원하는 거 그쪽과 다른 순간도 같이 하지 않고. 한순간도 나와 함께 있기 싫다. 그 생각은 바꾸는 게 좋을 거야, 서아리 씨. 그래야 당신 남자야 되니까. 알겠어요. 난 어떤 걸 해도 상관없지만 다칠 수도 있다고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까 같으면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. 특히나 내가 보는 앞에서. 괜찮아 보이네요. 걱정해. 그리고 묻진 않았지만 미리 대답해 줄 게 있어요. 난 서아리 씨가 필요해요. 그럼 이제 그쪽 의향을 물어볼까요? 여전히 한순간도 나하고는 안 되겠지. 하지만 언젠간 서아리 씨한테도 내가 그랬으면 좋겠고. 그리고 두 번 다시 어떤 식으로든 내가 옆에서 살았지만.